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정이 내가 사망했다고 돈 벌려고 날 팔아 유튜버의 분노. 방송인 서정이가 자신을 사망했다고 알린 유튜버에게 분노했다. 서정이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유튜버가 올린 썸네일을 캡처해 올렸다. 이 사진에는 서정이는 병원에서 공식 사망했다는 글귀가 적혀 있어 경악해야 한다. 서정이는 클릭수로 돈을 벌려고 암을 이겨내고 열심히 사는 저를 판다며 영정사진까지 만들었고 자극적으로 유인한다고 남겼다. 이어 저는 29일 4차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저는 이런 유튜버들의 피해자다.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전화가 빗발친다고 덧붙였다. 서정이는 지난 3일달 서동주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동주를 통해 유방암 투병 소식을 전했다. 당시 그는 2차 항암치료로 인한 삭발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서정이는 가발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투병 중인 근황을 누리꾼들에게 공유해오고 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